그거 예뻐. 아. 요즘 어 이거 그립톡 모양이다. 아어 이것도 귀여운 것 같은데? 언니가 약간 좋아하는 색깔 아니야? 어. 그치? 응, 나 그거 받았어. 나 3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이걸 준다고 해서. 근데 이거 진짜 요만하다. 응. 색감이 너무 예쁘네. 귀여워. 어 귀여워. 그거 예쁘다. 그니까 옷이 예쁘구만. 나한테는 안 어울려. 어, 나도 그래서 안 샀어. 아 이거 예쁘다. 아 이거 샀어. 나는 로우 그걸로. 그래서 내가 나도 이미 하나 샀거든. 아 진짜? 이건 이렇게 거의 뭐 이거 밀착캠. 진주 밀착캠. 이거 색감 예쁘다. 귀엽나요? 어 언니 이거는 언니 이게 언니 톤이랑 맞아서 괜찮은 것 같아. 언니 피부톤이랑 잘 맞는 컬러. 인구가 이렇게 샀는데 너무 예뻐요. 나 핸드폰 어때? 근데 저거 또 보니까 저것도 사고 싶네. 이거 베이지랑 두 개 있네. 어? 언니 이거?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기 바로 옆에 루에브르 있어가지고 여기도 구경할게요.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예쁘다. 개 짱 예뻐. 오늘의 착장. 그 원숄더 데님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렇게. 오늘 첫 개시했습니다. 이쁘죠? 루에브르는 가방도 되게 예쁜 게 많고 이번 신상에도 되게 예쁜 디자인 많더라고요. 지난번부터 구매하고 싶었는데 귀여워. 이렇게 후드가 있어가지고 되게 특이해. 멋있어. 이 가방 뭐야? 색감 너무 예쁜데? 이거는 누가 입어도 안 예쁠 수가 없겠다. 완전 기본으로 되게 좋겠다. 맞아. 그 트럼펫 가방 처음 봤을 때 느낌. 와, 되게 독특한데 예쁘다. 다시 해봐. 아니, 완전 너 가방이라니까? 나는 안 어울려. 너무 예쁜데? 야 인구 이거 완전 예뻐. 진짜 나 이거 봐도 어 딱 예뻐. 예쁜데요? 짜잔. 자켓이랑 바지까지 한번 입어봤어요. 바지가 이게 투버티인데 엄청 긴 것 같았는데 저한테는 딱 맞게 떨어지긴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 자켓이 너무 예쁘다는. 얼굴이 되게 화사해져 보여요. 귀여워. 지친 그녀. 디저트 사고 바로 이제 숙소로 가려고요. 아니 괜찮아요. 언니 근데 말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다이애그널 쇼룸입니다. 오늘 저의 촬영을 도와줄 친구를 불렀어요. 이것도 예쁘고 눈여겨봤던 게 몇 개 있는데, 아, 그 어딨지? 이것도 예쁘고, 아, 이건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아, 이거 완전 핫한 것 같던데? 서연아 이거 봤어? 어, 아,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 맞아, 이것도 이것도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룩북을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눈 오는 거 너무 잘 어울린다. 응, 눈까지 와. 어, 가보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거 사이즈 몇이에요? 되게 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퀸, 킹, 겸용이에요. 아, 겸용. 네. 이거는 지금 네. 저 하부랑 높이만 달라요. 하부가 네. 얘는 이제 낮고 가장 밝은 컬러죠? 어, 예, 예, 아이보리 컬러. 이쪽에 보시는 것도 퀸킹 겸용이. 재유랑 배령 언니랑 같이 먹고 생각나가지고 이번에는 한남동에 있는 파이프 그라운드에서 포장해 왔어요. 그리고 콜라 맥주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아, 나 피자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 먹고 또 생각났다니까. 엄청 여러 번 생각났어. 이거 리베나이 리무버는 이니스프리 애플시드 리베나이 메이크업 리무버 사용해볼 거고, 이건 진짜 제가 수십 통 쓴 제품이라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눈도 안 따갑고 지워주기가 좋은데 되게 잘 지워져요. 아직 뭐 제 몸에 반응은 없어서 참 다행인데 요즘에 진짜 주변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확실히 최대한 안 돌아다니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직장인분들은 맨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다음 달에 이사여서 되게 다음 달은 조금 일도 여유롭게 하고 미리 일을 끝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음 달에도 일을 많이 잡아버려서 이상하고 진짜 여유 없이 계속 일도 하면서 집도 채우고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대망의 전세대출을 받는 날인데 처음으로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이제서야 좀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대출 관련해서 은행 직원분 만나고 12시에 모아온 해요 예약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저의 첫 번째 마켓을 했던 제품인데 요거는 휴대용이고, 제가 여행 갈 때는 꼭 이렇게 미니 사이즈 혹은 이렇게 포로 된 거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포도 있고 요거는 이런 캡슐 같이 되어 있는, 둘 다 일회용이라서 사용하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진짜 편리해요. 이게 진짜 순하고 이렇게 이게 클렌징이잖아요. 근데 클렌징을 하고 나서 피부결이 부들부들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이렇게 파우더 없애다가 물을 살짝 묻히면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클렌징 오일이나 밤이 없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순해서 저는 가끔 없을 때는 이걸로 이중 세안 둘 다 하거든요. 그래도 되게 잘 지워지고 무엇보다 막 자극적이지 않고 세정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진짜 조금밖에 안 빠졌다. 여기까지 했으나 저는 본질을 보는데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 사진 막 이번에 보면서 그때 완전 쫙 밝게 뺐다가 제가 좀 어둡게 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드라이 해주셔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서울 일정은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쁜데? 아,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외관부터 완전 예뻐요. 여기 사진 찍어야겠는데? 여러분 여기 대박이에요. 인테리어 대박. 내가 좀 좋아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랑 먹기진다. 메뉴가 완전 우리 스타일. 그니까 근데 좀 안주? 좀 안주 느낌. 추천하는 것도 받았다. 아니 이것도 먹어야 돼. 아 맞아 떡볶이. 그러면 이거랑 대박 맛있겠다. 아 찍을까? 오, 오 너무 잔인한데. 뭐? 떡볶이랑 우리 집 옆에 쓰는 걸 다시 또 그러니까 약간. 저 완전 제주. 네, 오늘 플리마켓 하는 날인데 먼저 카페에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 주문해서 여기서 밥 먹고 시작하려고요. 아, 나 비키를 못 냈어. 그럼 당장 마셔야겠다. 아니, 물어보는 거지. 시원해서 마실 수 있겠다. 좋네.
야간하다가 브이로그 입금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무심하게 꺼져서